임시 공휴일인 오늘 제주 지방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시 오등동에 42mm를 최고로, 효선면 가시 22, 구좌읍 김녕 2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전역에 5에서 40mm 더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제주 산지와 추자도를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